쌍용차의 새 주인을 결정할 본입찰이 오늘 오후 마감됐습니다. 강력한 인수 의지를 밝혀왔던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은 예상대로 본입찰에 참여했지만 유력 후보였던 SM그룹은 포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승교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 본입찰이 조금 전인 오후 3시에 마감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강력한 인수 의지를 밝혀온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을 포함해 총 3곳이 본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과 함께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던 SM그룹은 본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아랍계 산업펀드 두바이 헤리티지 홀딩스와 컨소시엄을 꾸렸던 케이팜 모터스도 파트너사와 심사숙고한 결과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불참했습니다. SM그룹이 빠지면서 쌍용차 인수전은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과 ELBMT 컨소시엄, 인디EV 등 세 곳이 경쟁하게 됐습니다. 유력한 경쟁 후보였던 SM그룹의 불참으로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은 가장 강력한 인수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컨소시엄을 꾸린 키스톤 PE와 KCGI 외에도 여러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며 상당한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용차 매각 주관사인 한영회계법인은 인수 희망가와 자금 동원력 등을 검토한 후 이르면 이달 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승규입니다.